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네. 엄청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공연 또 참석해 주셨어요. 네. 야, 2023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예. 에코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예. 아, 정말 제가 여기 사실 1박 2일로 제가 공연을 왔었거든요, 여기. 아~ 여기서 사진 찍었었죠? 네, 사진 찍었었는데. 네, 맞아요. 아, 또 이 같은 자리에 또 오니까 좋네요. 그랬구나. 예, 사적인 얘기였어요. 네. 아니 뭐 사적인 얘기는 아니죠. 네. 왜냐면 여기를 와보셨었고.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또 이렇게. 네, 그때 기억에 남았던 그곳에서 네.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이렇게 공연을 해서 굉장히 뜻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가 씨. 네. 예. 오, 야, 오늘 저 뒤까지. 네, 저 뒤에까지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줄이 엄청 많을 정도로. 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그래요. 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네. 그 아까 계속 MC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자꾸 미시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자리에서 충분히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아까 저쪽 뒤에 계신 분들을 뭐 피크닉 존. 네. 피크닉 존. 네. 피크닉 저희는 존. 지금 저기는 지금 잠깐 텐트를 치시고 예. 야, 제가 슬쩍 오늘, 들었거든요. 네. 기동량으로. 지금 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진짜 우리 곡을 오늘 정말 사실 저희 코이트가 곡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 어떤 공연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아까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가수 한 분이 끝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그다음 또 그 다음 가수분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공연보다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노래를 일단 한 곡 더 부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공연 여러분 오셨잖아요. 온전히 여러분의 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다 푸시고 네.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네. 번째 곡. 네.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어떤 곡 준비했죠, 백가 씨? 네. 저희 그 노래 중에 만남이란 곡이 있습니다. 예, yeah, 만남 아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죠? 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와우. 너무 좋아해서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아,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좋으면 안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코이텐 노래 두 글자가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쵸? 제가 조금만 해볼까요?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 내도 자, 얼굴만 된 이대로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서글서글 하신 건데 네,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지만 들으면 또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 실연할 때 노래 뒤에 가사 나왔어요? 그러면 만남할 때도 어떻다? 그렇습니다. 아, 그거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셔도 아니, 돼요. 멜로디가 너무 쉬워서 네. 1절 들으면 2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곡입니다. 자, 김종민 씨. 거기 타자라. 예. 이 노래는 김종민 씨가 거의 다 부르시잖아요.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니 그냥 몇 곡 안 되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노래를 그렇게 네. 여러분과 자꾸 부르자 그래요.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신나게 1, 2, 3, go. 잠시 헤헤헤 이날이 행복한 우정
있어서 네. 여러분의 호응이 조금 덜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되게 잘 놀고 계신 거죠? 와우. 혹시라도 조금 네. 부끄럽게 얌전하게 네. 놀고 계실까봐 네. 이런 날들은 사실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실 네. 언제 또 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빠. 네. 누가 나를 예예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예.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네. 눈치 보지 말고 놀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와. 그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네. 25년이 됐어요. 네. 아 저희가 사실 25주년 컴백 이제 음반이 나옵니다. 네. 아, 곧 나와요 여러분. 곧 나와요. 네. 아 사실 아 정말 오랜 기간 활동을 했지만 네. 이번에도 또 하네요. 네. 예, 그래서요. 예. 예,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오죠? 7월 달에. 네. 예. 7월 며칠이요? 잠깐만. 진짜 모르는 거야? 알아요. 7월 12일입니다. 오. 네. 7월 12일. 아 여러분들 왜 김종민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내가 나온다는데 왜 안 믿어요? 정확히 7월 12일 날 나오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반응을 네.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매년 여러분들께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크게 여러분들이 막 사랑을 해주시거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노래들만큼 네. 많이 호응은 얻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호응해주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계시기 네.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신곡을 네. 저희가 25년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 뒤에 불러드릴 노래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지도 꿈에도 그리고 몰랐어요. 저희가 무대에서 부르게 될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와 네. 소름. 그래요. 그리고 이거 네. 지금 여기 해병대 여러분들 계시죠? 야, 오. 왜냐면 제가 네. 조금 놀란 게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온다고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 SNS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어머님께서 저희 아들이 해병대에 지금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데 오늘 그 코요테가 나온다는 공연에 간다고. 오, 진짜요? 네, 우리 아 저분들인가? 어디 누구예요? 아, 누군지는 모르죠. 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잘 놀다 올 수 있게 코요테가 즐거운 공연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뒤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는 우정의 무대는 아니고요. 아, 예, 어머님이 와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도 네. 오셨으니까.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노래가 아마도 이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네. 세 번째 노래는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노래는 네. 여러분과 그냥 함께 즐기면서 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듣던 그 기억을 네. 떠올리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네. 꿈꾸던
김정국 씨 가운데로. 네. 우리가 잘생겼다고요? 네. 아우. 너무 잘 들렸어. 저기요, 죄송한데. 예. 자꾸 마이크에 사담을 하시니까 노래를 못 드시잖아요. 제발. 네. 예, 무대를 할 때는 조금만 마이크를 내리고 진지하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의 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고무고무. 예. 여러분, 우리의 꿈은 저희가 네.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린 적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현장에서 들으시니까? 와, 야. 네. 진짜 아니,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 또 사랑을 받을 줄 몰랐었는데.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 밥 짓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쵸, 딱 그 시간이 시간대 그 만화 영화를 방영하던 그 시간이 딱 네.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그 어린이 분들이 지금 이 신세대가 돼가지고 지금 네, 다 이렇게 저기 죄송한데 요즘에는 네. 신세대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엑스세대신가 봐요. 엑스세대란 말도 쓰지 않아요. 네, 네. 요즘 이제 MZ세대 네, 이렇게 사용을 MZ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음악은 세대를 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김종민 씨, 이 노래 많은 분들이 불러달라고 하고 그러면? 네, 저는 제가 사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생각 충분히 해보세요.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노래로 사실 내돌아갈 게 없었는데 네. 우연이가 이게 잘 되면서 김종민 하면 우연이가 생각난다고 네. 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야 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그럼 무반주로 우연이까지 한 번만 해봐 주실래요? 자 잠깐만 스톱! 여러분! 영상 찍을 거죠? 휴대폰 준비해요. 무반주예요? 우연이까지만 딱 해줄 거예요? 준비됐어요? 되게 부담스럽지?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에 저희 이제 콘서트 하거든요. 그때 마무리 네.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을에 콘서트 하잖아요. 네. 전국 투어 하니까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제주도. 네. 아 제주도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오실 거예요? 오케이. 진짜요? 네 얼굴 다 찍어놨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저희 대표님이 오늘 와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를 정말 원한다고 하시면 제주도를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진짜로요? 근데 저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티켓을 오픈했는데 뭐 이따 뭐 바쁘다 뭐 이런 안 돼요. 저희 마이너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네.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제주도 분들이신 거죠? 와. 아 저희 사실 오늘 이번 신곡에 저희가 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담기 위해서 사실 왔어요. 맞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다?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 제주도를 담으러 왔습니다. 네. 그렇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죠. 많이,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뮤직비디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저기 여러 군데.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시게요. 네. 네. 예. 자, 저희 다음 노래는 네.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의 꿈처럼 처음 들으시는 분들 네. 낯설 수도 있어요. 내지는 몇 번 들으셨던 분들께 앞으로 이 노래가 추억을 담아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의 꿈처럼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곡을 한 곡 준비를 네. 했어요. 이 노래가 작년에 저희 코요태가 이제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할 때 나왔던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됐던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도 뭐 당연히 두 글자의 제목인데 네. 영웅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감사의 네. 마음을 네. 담아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네.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노래가 영웅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 노래는 사실 모르셔도 좋고 네. 아시는 분들은 함께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냥 미친 듯이 즐기실 맞습니다. 준비만 네.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죄송한데 선생님은 조금 그래요. 네네 신지님이나 네네 코요테로 바꿔서 가볼게요. 네 선생님? 나한테 선생님이랬잖아. 네네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네 선생님. 아, 오, 역시 신세대 아니 X세대 아니 MZ세대 다릅니다. 다시 역시, 갈게요 여러분. 네. 네네 코요테로 갈게요. 준비됐나요? 네네 코요테. 오 좋습니다. 자리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폭죽이. 여러분. 네. 영웅 어때요? 네. 이 노래 네. 우리의 꿈만큼 사랑받을 수 있겠죠? 네. 사실 네. 저희도 이제 25년 동안 공연을 했고 아, 이제 25년이라는 소리 빼자 네, 조금 빼. 그래 보이죠? 네, 맞, 나이 들어 보여요. 네. 꽤 오래 네. 무대를 했고 네. 무대를 할 때마다 어떤 노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해요. 근데 오늘 이 공연에는 영웅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네. 그 잘 어울릴 것 같은 저희의 선택을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멋지게 아, 호응을 해주셔서 네. 저희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셔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곡 처음 네.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여보세요? 아, 여러분,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 이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 좀 해주세요. 네. 다 너튜브도 있고 뭐 다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네. 이렇게 현장에서 모르는 맞아요. 노래를 즐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어. 저희는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네. 자, 어. 아, 이 감사한 와중에 네. 이제 예. 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 저희 아. 이제 아, 아, 저희 마지막 곡이래요. 아. 아, 저희 벌써 다섯 곡이나 했어요. 아, 맞네요. 네. 마지막 곡이네요. 네, 네. 네. 뒤에도 지금 어, 지금 내일 뮤직비디오 저 자야 네, 돼가지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엄청나신 분들 또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저희 이제 한 곡만 하고 갈게요. 아쉬우세요? 아, 어, 아, 앞에 분들만 아쉬운 것 같은데 아쉬우세요? 아, 그러면 일단 이번 곡 네. 하면서 네, 여러분들 저기 최소 예? 네. 죄송한데 두 분 네. 호흡이 잘 맞죠? 아니요, 진정 좀 하세요. 제발 네. 어, 오늘 네. 많이 기분이가 좋아요? 예, 어, 아, 또 여러분들 네. 너무 즐겁게 즐겨주시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원래 저희 멤버들이 네. 이렇게 무대에서 막 신이 나서 뭔가를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네. 오늘 유난히 두 분 다 네. 굉장히 텐션이 업돼가지고 네. 예, 이렇게 자꾸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귀엽고 아름답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한다고 정리가 썩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예쁘게 봐주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여러분 코요텐데 좀 덜 뛰었죠? 아 맞아요. 마지막 곡은 뛰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희 네. 마지막 곡 비몽 준비했는데요. 네. 비몽 여러분 저희가 무대에서 그거 먼저 하실까요? 마지막 인사 먼저 하실까요? 아, 인사 먼저 하자 그러면 결정하세요. 네, 예,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런 넓은 또 돌문화공원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공연을 해서 예.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 꼭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제주도를 많이 내려오는데 예.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는 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 제 바로 옆에 한 10분 거리에 제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가서 제가 10% 할인해달라고 말해놓을게요. 그냥 가서 드시고 저의 코요테 이제 신곡이랑 연말에 아 후반기에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공연을 하면서 네. 예전에는 못했던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네. 우리 코요테에게 얼마나 더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연을 하고 나면 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용기는 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용기예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2024년에도 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할 건데 아까 비몽 할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쏴입니다. 쏴하시면 되는데 자 율동에 있습니다. 총 만들어 볼게요. 총. 자, 저 뒤에까지 네. 다요. 다 네,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총 만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쏴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나나나나. 와우, 좋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네. 네. 죄송해요, 저희만 봐서. 네. 아, 카메라 하지만 감독님. 화면에 네. 한 번씩 네. 여러분들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서 와. 마지막 곡 함께 놀아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우 예! 우! 자, 체조 준비됐죠? 그럼요. 그럼요. 제자리에서 막 뛰어 제끼를 준비됐죠? 정말이죠? 그럼 저희는 좋습니다. 다음 가수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앵콜곡 불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발이 땅에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공중에 계속 떠 있어야 돼요. 앵콜곡 주세요. 주세요. 가세요.